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이채연 씨입니다. 선수 입장. 채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고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니 3집 쇼다운으로 돌아온 이채연입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이 코너는 작년 9월 이후로 두 번째네요. 네. 거의 10개월 만인데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여전히 반가워요, 네. 여전히 잘 지내는 것 같았고 저희가 네. 또 중간에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마다 또 근황 토크도 많이 해가지고 엄청 오랜만인 느낌은 또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언니가 이거 DJ 한 이후로 네. 여기 영스트리트는 처음이라서 네 설레기도 그때, 하고 너무 보고 그러네요. 싶었어요. 스디로만 또 이렇게 와주셨구나. 스디? 스페셜 DJ. 이 정도 줄임말은 알 수 있죠. 네. 작년 10월에 저 대신에 또 스페셜 DJ도 해주셨는데 네네. 그때 게스트로 하동균 선배님이 나오셨죠? 언니 왜 그때 아프셨어요? 아, 워낙 또 대선배님이신데. 맞아요. 네. 저 그때 좀 등에서 등줄기에 땀이 막 엄청났어요. 이 자리에 앉으면 등줄기에 네. 땀이 몇 번 나요. 네. 네. 또 이렇게 영수랑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청취율 조사가 시작하는 날인데 채연 씨 덕분에 첫날부터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네. 혹시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받아서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자주 듣는다고 꼭 해주세요. 채연씨. 네 알겠습니다. 또 채연씨가 새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앨범 제목이 쇼다운인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 앨범 쇼다운은요 네. 현재의 자아와 또 다른 자아가 갈등하고 그리고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제 스타일과 무드로 담아낸 앨범입니다. 오, 그러면 쇼다운이 마지막 결전이란 뜻인데 누구와의 결전인가요? 저의 또 다른 자아와 네. 이제 싸우고 그런 네 부딪히는 그런 모습. 인데 네. 제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두운 모습의 그런 채연이와 좀 싸우는 네. 네, 그 어두운 모습의 채연이는 혹시 저를 만난 적이 있나요? 솔로가 되고 나서는 아닌 것 같고 그룹 활동했을 때 한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 아 그때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럼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직접 기획안도 쓰셨다고 했는데 네. 뭐 발표 같은 것도 하셨나요? 발표라기보다는 네. 제가 근데 이제 약간 그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몰라가지고 네. 아날로그식으로 네. 이제 A4 용지에다가 이제 사진 같은 거 붙여서 와우. 직접 적어가지고 약간 보고서 내듯이 이렇게 냈었어요. 네. 거기에 그럼 채연 씨가 하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또 적혀져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이제 제가 가사에 찰리가 이제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찰리는 누구지? 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찰리는 채연이다. 네. 라는 걸로 이제 이 주제로 제가 막 써가지고 회사한테 네. 이제 낸 거죠. 그럼 그 사진에 네. 혹시 초콜릿도 좀 붙여서 냈나요? 아니요. 아, 그래요? 아쉽네요. 그랬으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재밌겠네요. 네. 총 5곡이 담겨 있는데요. 타이틀곡이 Don't네요.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Don't는요. 휴대폰 벨소리와 그리고 진동소리가 들어가 있어서 좀 듣기에 익숙한 그런 노래이고요. 네. 그리고 중독성이 아주 넘치는 곡이고 네. 이별의 양면성에 대해 또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첫 소절부터 가사가 파격적인데 그 어지 같은 전화에 끊지를 못해 왜? 이 부분을 직접 작사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원래는 어떤 느낌의 가사였나요? 원래는 나를 맞춰라 ring I'm just answering with 이거였어요. 네. 네. 그 가사를 지금 이렇게 바꾸신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말을 네. 평소에 쓰진 않잖아요. 네. 나름 애처로운 링. 네. 이 말이 좀 살짝 이해가 안 가서 조금 임팩 있게 귀에 쏙 박히는 가사로 가고 싶어서 제가 거지 같은 전화로 네. 바꿨어요. 근데 좋은 것 같아. 바꾼 네. 것도 훨씬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뭔가 내가 뭔가 써보지 않을 것 네. 같은 그런 느낌. 그쵸, 어색한 가사들이 네. 있죠. 네네네. 근데 좀 멋있는 게 저는 좀 어색하다 싶으면 어색
익숙한 상태로 했었는데 또 채연 씨는 이렇게 막 바꾸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건 진짜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 조금 애정이 그래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또 후렴구 가사에 Don't Call Me Charlie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도 또 살짝 얘기했었는데 찰리가 채연 씨 본인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드러내기 실은 어두운 본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찰리인지 궁금해요. 저는 근데 이게 처음 받았을 때부터 찰리였거든요.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 찰리예요? 했는데 이제 작곡가님들도 진짜 찰리를 채연이라고 생각해서 찰리라고 썼다는 거예요. 채연이랑 비슷한 영어 이름이 약간 뭘까 해서 채연 찰리 이렇게 해서 찰리. 아니요. 그 음미는 뭐죠? 채연 씨가 정해주세요. 셀리. Don't call me Sally. Sally. Sally 잘 어울리는데 찰리와 셀리. 네. 찰리와 셀리가 함께하는 영 스트리트 다시 진행해 볼 건데요. 이번에 안무 작업도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떤 안무인지 보라 카메라로 안지수 살짝만 손동작만 보여주세요. 이제 여기서 전화선을 자르는 안무가 있어요. 전화선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 전화선을 자르는 거였구나. 네. 전 종이벽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안무 짜는 데는 혹시 얼마나 걸렸나요? 저는 사실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뮤비용 안무랑 네. 또 이제 방송용 안무가 조금 달라가지고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뮤비를 봤는데 역시나 춤을 너무 잘 추는데 안무가 잘 담긴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럼 노래 들으면 안무가 좀 바로 떠오르는 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이라이트 메들리에서 Standing on My Own이라는 노래에 안무를 또 짜게 됐는데 그 노래를 듣고 바로 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역시 안무 작업은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되면서 안무가 분들 굉장히 다시 한 번 더 존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채연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채연 씨의 신곡 Don't 들어볼 건데 직접 킬링 파트를 뽑아본다면 어디일까요? 저는 이 노래가 사실 양면성이 드러난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wish 아니 그러지만 Charlie 약간 요 부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시 돌아가자 베이비 아니 그러지만 Charlie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채연 씨의 신곡 Don't 듣고 돌아올게요. Stop don't call me stop 말해 뭐해 뭐라고 밤이면 밤마다 할 말이 뭐야 Don't play don't with me 채연 씨의 Don't 듣고 왔습니다. 와 저는 링마벨 여기랑 던던던던던던 여기랑 그리고 댄브 부분 너무 취향 저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나님께서 옹 가사 바꾼 게 전체적인 곡 분위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622 하나님의 사연 채연씨가 읽어주세요. 네, 찰리로 이행시 해볼게요. 찰옥수수 좋아하는 리재현. 어떻게 아셨죠? 제가 구황작물에 좀 환장하는 그러니까요. 편인데 저를 잘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네. 방금 또 핫도그를 드렸는데 굉장히 잘 먹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여기 복지가 굉장히 좋네요.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자, 이런 말을 하셨는데 돈트가 이채연의 정체성이다. 제가요? 네. 이런 말을 했군요. 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앨범 노래들 중에 어떤 곡이 제일 좀 정체성의 느낌이 강한가요? 아무래도 저는 노크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좋았죠. 네, 많은 분들께서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 노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채연 씨가 챌린지에도 진심인데 난이도가 하드 버전이랑 노멀 버전이 있었는데 저한테 영상을 또 미리 보내주셨잖아요. 네. 언니한테 두 개 다 보냈죠. 둘 다 하드 같아요. 언니 근데 베리하드가 또 있어요. 베리하드가 또 있어요? 네. 더 어려운 버전이 있구나. 근데 언니 어떤 걸로 저는 거예요? 전 아마 노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더 쉬운 건 없나요?
아, 만들고는 있는데 아 아직, 있어요 만들고? 네, 덜 만들어져가지고 아~ 언니가 찍기 전에는 노말로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해. 그럼 노말로 가겠습니다. 네. 그럼 채연씨가 또 제 네. 신곡 사보타지 챌린지를 찍어주셨기 때문에 네네. 저도 당연히 또 보답을 해야죠. 감사합니다. 제 거는 굉장히 이지 버전이었는데. 이지예요? 네. 아니요. 어려웠어요? 네, 저도 이거 외우는데 좀 걸렸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저도 이제 댄서분이 이제 네, 겹쳐가지고 맞아요. 연습할 때 그 댄서분한테 배웠어요 저는. 네. 근데 심지어 원래 배우면은 조금 빨리 그렇죠. 네, 빨리 배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 15분인가 한 20분? 네, 저도 오래 걸렸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내가 생각한 이지였는데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는 아닐 수 있었네요. 네.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근데 요즘에 또 음반 가면 챌린지 많이 하시잖아요. 안 어려우세요?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와, 진짜. 저 최근에 네. 이제 투어스 분들 네. 챌린지를 찍었는데 한 네. 15번인가 18번 찍어가지고 저 진짜 죄송해가지고 막 진짜 눈물이 살짝 나왔다니까요. 아 근데 저도 투어스 분들 거 찍었는데 네. 저는 너무 틀려서 틀린 걸 내보내달라 그냥 했어요. 저는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인 것 같다. 저는 안 될 것 같다. 그냥 이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좀 반박이 느려요. 네. 근데 요즘에는 어떤 챌린지든 네.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챌린지가 진짜 챌린지더라고요. 네. 오, 최미연님께서 은비랑 하드 버전 하는 거 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네. 아 죄송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자, 저의 챌린지 영상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뮤직비디오 얘기도 해볼게요. 이번에 LA 가서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LA 가서 찍었는데 네. 하루 만에 찍었어요. 와, 근데 네.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하루도 다 가기 전에 하루 반나절만에 찍었습니다. 네. 바로바로. 네. 바로바로 바로 그렇게 네. 또 짧은 시간 안에 네. 빡빡빡 찍었네요. 근데 안 추우셨어요? 어? 아니 날씨가 네. 근데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흐리긴 했어요. 네. 근데 돈트 이미지에는 약간 좀 잘 맞았던 어울렸구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약간 그 뒤에 배경들이 있고 어떤 높은 건물에서 찍었던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지상 주차장에서 네. 찍었거든요. 제가 네. 올드카를 몰고 아, 갔는데. 아, 맞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딱 국기래. 뭐냐, 깃발도 네. 있고 그리고 건물들, 높은 건물들이 네. 딱 이렇게 있는데 뭔가 아, 여기가 미국이구나 하는 그 딱 배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장소가 굉장히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역시 또 네. 로케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죠. 네. 네. 근데 또 지하철역을 보고 내가 진짜 LA에 왔구나 싶었나요? 네. 지하철이 이제 자연스럽게 딱 들어오는데 네. 산타모니카 행 이렇게 막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는 나는 보통 본 게 항상 뭐 수원행 네. 막 약간 이렇게 보다가 네. 산타모니카 막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와 진짜 멋있다. LA다 싶었어요. 근데 이번 뮤비 진짜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느낌 있었어요. 감성 있었어요. 네, 약간 쿨한 느낌이 좀 난다고 해야 되나? 오. 네. 그러면 제일 좋았던 점도 궁금합니다. 제일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아 저는 그 지하철 씬에서 네. 그 노을이 이제 졌는데 네. 자연스럽게 이제 노을도 지고 지하철도 마침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와주고 네. 그리고 저는 헤드폰을 쓰고 있고 이 3박자가 너무 잘 어울려져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진짜 좋았겠다. 네. 음식도 많이 드셨어요? 맛있는 음식? 음식이요? 음식은 사실 찍을 때는 많이 못 먹고 네. 찍고 나서 사실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네. 그 시간에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아, 그때 드셨구나.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좀 먹어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너튜브 들어오셔서 채연씨의 신곡 뮤직비디오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양주환님께서 채연이가 부산 워터밤에 나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바로 예매하고 7월 말에 부산으로 휴가 갑니다. 보내주셨어요. 언니 팁 좀 주세요. 아 팁이요? 네.
아 정말 어렵네요. 저도 작년에 처음 나간 거라 전 진짜 아예 모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모르겠어요. 일단 물을 어떻게 해야지 잘 뿌리 일단은 만약에 이제 물을 눈에 맞으면 좀 불편하다 하시면 고글을 꼭 챙겨 가시고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챙겨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머리가 너무 젖으면 아, 안 될 것 같다 하시면 또 모자를 챙겨 가셔도 되고 처음엔 그냥 나갔다가 너무 많이 맞았을 때 모자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써도 네, 돼요? 중간에 써도. 고글도 처음에 꼈다가 벗어도 되고 계속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앞에 관객분들과 같이 즐기면서 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네. 소리 질러! 아. 뭐 이런 것도 좀 연습하시고 집에서. 네네네. 아, 그 언니 저도 많이 부족해요. 미리 입어보고 적셔본다고. 네. 네. 작년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네. 이미 다 아니까. 왜냐하면 그때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또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쵸, 그쵸. 이번에는 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이제 감각적으로 했습니다. 이미 워만시니까 이제 워터밤 마스터. 아, 벌써 마스터가 됐나요? 네. 아직 부족합니다. 3574님께서 찰리와 셀리 너무 찰떡이에요. 이 이름으로 은비체연 유닛 활동 가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계절에 나올까요, 저희가? 언니 여름이 잘 맞죠? 그쵸? 네. 우리 여름에 나옵시다. 저도 보통 여름에 노크도 그렇고 레튼도 네. 그렇고 여름에 나왔거든요. 여름에 좋은 것 같은데요? 좋은 것 같아요. 여름 느낌 좋은 것 같아요. 꼭 추진이 되길 네. 기도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채연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목격담 등등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채연 씨. 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채연의 썸머이트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뜨거운 태양이 계세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서열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제가 정말 아끼는 내 동생 이채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선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름하여 선을 넘는 Q&A 선 넘 Q. 제가 지금부터 1분 동안 채연 씨한테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질문과 미션들을 드릴 건데요. 1분 안에 10문제 대답하는 데 성공하시면 다음 주 영스트리트 방송 중에 특별히 채연 씨의 신곡을 한 번 더 틀어드리고 홍보까지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오, 돈트를 위해서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아, 채연 씨가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네. 성공하실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근데 긴장돼요. 진짜 생각 없이 막 뱉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 그래도 생각은 이씨 뱉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볼게요. 네. 주시게 주세요. 신곡 제목이 돈트잖아요. 돈트로 이행시해주세요. 돈. 돈가스 먹고 싶다. 트. 트름은 하지 말자. 제 찐친들이 왔을 때마다 하는 질문인데요. 권은비의 부탁이라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나요? 통장의 반. 딱 한 사람한테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엄마 대 아빠. 엄마. 타이틀곡 제목 돈트처럼 누가 나한테 제발 이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세 가지. 무례, 예의, 그리고 반칙. 회사 대표님의 전화 일부러 안 받은 적 있다네 없다. 없다. 이건 동시에 대답해 볼게요. 본인 포함 멤버들 중에 가장 톡톡 답장이 느린 멤버는 하나, 둘, 셋. 회원? 회원? 은비언니 개그에 억지로 웃어준 적 있다대 없다? 있다. 채연씨가 동생들이랑 반려견이랑 이름이 채자 돌림인데요. 채로 시작하는 단어 세 가지. 채소, 채수, 채... 채... 끝. 이것도 동시에 대답해볼게요. 평생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내가 고른 메뉴는? 총 8문제 대답을 했는데요. 네. 참 아쉽네요. 이건 저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답을 좀 느리게 해서 네. 일단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네네네. 신곡 제목 돈트로 이행시 해주세요 했는데 네. 돈가스 먹고 싶다. 트름은 하지 말자라고 보내셨습니다. 와 이거 뭐야? 오 약간 주소가 없긴 한데 잘한 것 같나요? 뭐 나쁘진 않은데 네. 저 트름이라뇨. 뭐야? 이게 진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돈. 돈 좀 빌려주라. 트. 트름은 안 할게. 이건 어떤가요? 지금 방금 억지로 웃었어요. 아 진짜요? 네. 되게 자연스러워졌네요. 네, 억지로 웃는 게. 방금 네. 봤어요. 역시 치현 씨 혹시 F? F. 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찐친들이 왔을 때 하는 질문이었는데 권은비의 네. 부탁이라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네. 치현 씨가 통장에 반이라고 했어요. 네. 굉장히 큰 금액인데. 네, 언니 근데 차용증은 써주셔야 돼요. 당연히 써야죠. 네. 네, 돈거래 확실하네요. 네네. 네, 혹시 그럼 자매끼리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자매끼리도 확실하게 차용증 쓰면 네 쓰면은 네 한 3분의 1. 3분의 1 제가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딱 한 사람한테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엄마 대 아빠였는데 엄마를 고르셨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이제 약간 좀 조언을 해주고 약간 해결점을 같이 찾아주는 그런 방면에 아빠는 약간 같이 좀 화를 내주고 뭔가 좀 쿨하게 그건 너가 뭐 할 수 있잖아 약간 요런 느낌 그건 그냥 그렇게 무시해 약간 요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굉장히 쿨하시네 또 평소에 가족들한테도 고민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다 해결되고 나서 얘기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구나. 네. 해결하면서는 또 잘 얘기를 안 하시는구나. 네. 언니는요? 저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오, 아예요? 네. 왜요? 지금 해결 제가 해야 되고. 그럼 근데 누구한테요? 제가 이제 항상 이게 뭐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이즈원 때도 혼자 네. 해결을 하는 부분들이 많았어가지고 네네.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데 저도 만약에 얘기한다 하면 다 정리가 되고 얘기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해요? 보통? 보통은 선배님? 선배님한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근데 혼자 해결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타이틀곡 제목 Don't처럼 누가 나한테 제발 이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는 물의 예의 반칙이었는데 혹시 물이랑 예의는 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물이랑 예의는 같은데 하나 그럼 더 뽑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사실 무례하지도 이것만 안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억지로 웃기기? 아 간지럽히기 아 간지럽히기 간지러움이 많은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간지럽히기랑 뭐 아재 개그나 아재 개그 미안해요 그런 거나 아 너무 많이 뇌절하는 네. 거 그런 거나 강요 세연아 해야지 네. 일어나 연습해야지 네 내가 알아서 잘 할 건데 미안해요 강요나 그리고 네. 잔소리 미안해요 너무 많은 걸 했던 것 같네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회사 대표님의 전화 일부러 안 받은 적 있다 대 없다 했는데 없어요 네 진짜요 너무 궁금해서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오. 언니 있는 것 같은. 저는 있긴 있죠. 오. 근데 뭐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네. 나 이제 촬영 시작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다음에 전화해 드려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음에 전화를 못 드렸던 상황이 있었어요. 콜백은 네.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했어요. 콜백도 안 했어요. 네, 그렇죠. 채연 씨는 그러면 전화랑 톡 중에 뭐가 더 편하세요? 아 저는 요즘 톡이 더 편합니다. 그래요? 네. 전화 요즘 부담스러워요. 아니. 네. 근데 사회가 이렇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전화가 맞아요. 왜 부담스러워요? 아 요즘 그 전화 그 대화와 대화 사이의 그 마가 그 정적이 저는 너무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사이에 뭔가 채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 그 빈 공간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아 그래요. 네. 또 요즘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랐네요. 네. 네. 이건 또 동시에 대답을 했었는데 본인 네. 포함 멤버들 중 가장 톡 답장이 느린 멤버.
아니 이거는 최근에 혜원이 생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혜원이한테 아, 답장을 좀 늦긴 했죠. 어,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생일 축하해라고 맞아요. 답을 다 했는데 혜원이가 제일 늦게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고마워라고. 맞아요. 난 이거 기준으로 얘기했어 사실. 아 그러네요. 저희가 또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혜원이가 생일이어가지고 저희가 다 축하해 축하해 축하했는데 답장을 혜원 씨가 좀 느리게 했던 것 같기도 맞아, 하네요. 제일 네. 늦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죠. 생일이면 톡을 많이 받아서 많이 볼 텐데. 그치, 그치. 강혜원 씨 대답하세요. 네. 아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 한 번에 이제 몰아서 답장하려고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꺼놓은 거야. 이거 언제 답해 이러면서. 아. 근데 뭐 생일이나. 뭐 이제 명절 연휴 때 이제 한 번에 막 우르르 오면 저도 이제 몰아서 확인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너무 많이 스치게 올 때는. 맞아 맞아. 또 이해가 되면서 네. 혜원이 자중해. 응 네. 자중해. 자중해 혜원이. 저는 답을 못했는데 아, 제가 좀 느린 것 같기도 해서. 언니가 먼저 했잖아요 어제는. 아 어제는 제가 사진을 또 막 보냈잖아요. 언니. 그게 조금 근데 제 정말 미안했던 게 왜요? 저희가 아이즈원 활동했을 때 제가 디카로 막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걸 바로 이제 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갑자기. 그 데이터를 이제 핸드폰으로 옮겨가지고 아이즈원 파노라마 뮤비 촬영장 때 찍었던 그거를 어제 보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어제 데이터로 보냈는데 다들 그러니까 너무 답장을 해주는 친구도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안 하는 친구도 있었겠죠? 나 뭐지 점점 어제 너무 갑자기 당황스러워. 제가 거의 4년 만에 그 사진을 이제 다시 가져오게 돼가지고 가져오는 방법을 이제 터득했거든요. SD 카드로 이렇게 쉽게 가져올 수 있었던 건데 그걸 최근에 알아가지고 네. 나는 그거 진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줄 알았어. 아니요 아니요 이제 옮긴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죠. 네. 은비 언니 개그에 억지로 웃어준 적 있다네 없다는데 있다. 네. 근데 저는 많이 느꼈어요. 네 방금 전에요. 방금도 그렇고 채연이는 항상 이제 공감을 해주고 억지로라기보다는 이제 저를 배려해서 잘 웃어주는데 어, 채연이 재미 없나 보다라고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레이더망에 폭착해서 어. 채연이 어제 일부러 웃어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웃어주는 거에 너무 감사해요. 아 네. 저는 진짜 웃길 때는 이제 고개가 이제 네. 어디 가만히 주체를 못해요. 네. 이제 어디 들리거나 네. 옆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네. 이제 약간 그런 편. 채연이는 제가 느꼈을 때 좀 어려워요. 이 개그 코드가 진짜 웃길 때는 완전 확실히 웃어주는데 안 웃길 때는 또 확실히 안 웃어주는 또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막 제가 한 승률이 한 좀 떨어지긴 하는데 한 10개를 시도하면 한 6개가 먹히는 느낌이랄까? 아 그래도 저는 낮은 편이에요. 그래도. 그쵸. 네. 진짜 안 웃어주는 애 따로 있었죠. 막 따로 있어요. 네. 혜원이 자중해. 채연 씨가 동생들이랑 반려견이랑 이름이 채자 돌림으로 또 들어가는데 채로 시작하는 단어 세 가지. 채소, 채수, 채끝이었습니다. 네. 다 먹는 거네요. 그러네요. 채끝이 제일 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채, 채, 아, 체리로 할 거거든요. 어, 체리도 아, 있죠. 그렇네. 동생들 혹시 잘 있나요? 어, 너무 잘 있어요. 네, 잘 있겠죠? 어, 잘 있지? 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네. 자, 이 다음 문제는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했는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동시에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평생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내가 고른 메뉴는? 하나, 둘, 셋, 콩나물 비빔밥. 콩나물 비빔밥이요? 콩나물 밥 이제 달래간장 해가지고 맛있긴 하겠네요. 네. 그것만 먹을 수 있어요? 네. 콩나물... 아니면 저는 진짜 밥이랑 고추장만 있어도 돼요. 아, 완전 한식파잖아요 또. 네. 그거 너무 좋아해요. 맛있죠 맛있죠. 저는 회로 가겠습니다. 우리 또 야식으로 회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회, 물회, 육회 이런 거 진짜 많이 먹었죠. 저는 아이존 때 이제 네. 멤버들 덕분에 처음으로 육회라는 거를 접해봤어요. 저는 치즈볼이랑 육회를. 치즈볼. 응. 그런 것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먹다가 또 바꾸고 또 그것만 먹다가 또 다시 바꾸고 그것만 먹잖아요. 네. 자, 내가 생각하는 10년 뒤 이채연의 모습은? 10년 뒤면 제가 36이니까 저는 근데 그때도 사실 어, 이렇게까지 활발하게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앨범을 내고 싶긴 해요. 근데 계속. 네. 근데 저는 그때쯤 사업을 뭔가 하나 하고 있지 않을까. 오,
또 다른 일도 같이 하면서 네네네. 음악도 하고 네. 꿈이 또 엄청 크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Q&A 선넘큐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채연의 Standing on my own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연 씨의 Standing on my own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이채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도착한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김금진님의 사연 채연 씨가 읽어주세요. 네, 수엄마다 목소리 너무 예뻐요. 오, 수엄마 감사합니다. Standing on my own은 좀 약간 응원의 메시지가 좀 담긴 네. 곡임이에요. 저는 이렇게 수엄마 같은 노래 그리고 데니 아시죠? 어 맞아요 언니. 그런 노래 네. 그 채연 씨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네 뭔가 어. 약간 아련미가 있어요. 네. 네. 어, 언니 진짜 기억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데니 여기 어떻게 잡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 같이 네 그렇죠. 좋습니다. 최미연님께서 수엄마 띵곡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연 씨가 감사해야 돼. 제가 감사하죠. 아, 네, 동생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랑밍 님의 사연 채연 씨가 읽어 주세요. 혜원이 해명 방송 하러 나와야겠다. 크크. 한번 나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또 최근에 민주 씨를 만났는데 네. 민주 씨도 나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제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나와야죠. 그러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나와 주시면 저야 너무 좋죠. 최희윤 님께서 무더위에 건강 지키는 채연이만의 노하우가 궁금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더위를 좀 안 타는 편이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저는 좀 뭐 시원한 곳에 있는 게 제일 짱인 것 같기도 하고 선풍기 손 선풍기 필수. 예. 쿨티슈 써보셨어요? 어? 쿨티슈? 아니요. 아, 그 진짜 꿀템이거든요. 진짜요? 네. 한번 그걸 탁 닦으면 이거 네. 시원해져요. 여기요? 네. 와. 쿨티슈 제가 나중에 하나 사다 드릴게요. 와. 진짜 좋아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네. 네. 그럼 보양식 같은 것도 먹나요? 아, 환장해요. 해천탕? 미쳐요. 너무 맛있죠. 네. 해천탕 너무 맛있죠. 비싸서 못 먹어요. 네. 네. 여름에 그럼 좀 시원한 음식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어, 이제 삼계탕, 해천탕. 아, 이제 완전 시원한 그 얼음 같은 그런 시원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속이 시원한. 먹으면 이제 싹 시원한. 그런 따뜻한 음식을 더 좋아하죠. 네. 속이 풀리는. 속이 풀리는. 네. 너무 맛있죠.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채연의 슈퍼내추럴 듣고 광고까지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채연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채연 씨 오늘 어떠셨나요? 아니 오늘 이게 마이크 대고 얘기한 것보다 이제 마이크 꺼졌을 때 언니랑 대화하는 게 더 긴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저의 앨범 노래를 다 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채연 씨 지금 또 활동 중이라 바쁘실 텐데 네. 영수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언제 이렇게 멤버들과 한번 하고 싶다 했는데 또 채연 씨까지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언니 DJ 하실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진짜 또 한 번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좋아요. 언제든지 저희 환영이에요. 네. 네. 채연 씨 그리고 저번 그 스티도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 이번 앨범 활동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챌린지는 얼른 찍어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채연씨의 드리밍 들으면서 채연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돌아야기에 있어
어떤 소원에 난 이끌려 셈없이 찾아가 나 꿈이라는 것도 잊은 채 너의 밤이 편했으면 에러, 에러, 에러.